20여 미터 길이의 뗏목이 남한강 상류에 등장했습니다. 육로 교통이 발달하기 전 물길로 통나무 등을 운반하던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충주 목계 나루터는 서울을 오가는 화물과 사람을 실어 나르던 주요 내륙 항구. 당시에 풍성했던 문화를 계승하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목계 별신제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고부상들이 그 물건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원 문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이곳에서 만들어냈던 곳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목계 별신제이고요. 오늘 각종 국악 민속 공연과 놀이에 이어 내일은 축제 최대 볼거리인 별신굿을 비롯해 대형 줄다리기 등의 행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행사장 주변 10만 제곱미터의 들판을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 밭은 축제장 현장에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 인근에 이런 지역이 있어서 이런 행사도 하고 그냥 꽃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꽃 구경해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충북 대부분의 지역도 극심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나쁨 상태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아주 나쁨으로 이어지다 오후부터 완화될 것으로 예보돼 노약자들의 바깥 나들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